중식조리기능사 양장피자체입니다. 양장피자체는 양장피 불리는 거, 그리고 데쳐야죠. 목이버섯 불리고, 겨자 발효하고, 해물 데치고 이런 거 위주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장피자체는 손질할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썰자마자 바로바로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자, 양장피를 불릴 때 너무 크면 잘라서 불릴 순 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부러뜨리면 튀고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이나 그냥 찬물에도 괜찮으니까 물을 한번 이렇게 적셔보세요. 그러면은 덜 튀어요. 그리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거를 찬물이나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그 다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만 물 이렇게 물만 닿아도 불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빨리 하려면 따뜻한 물을 넣어주시는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찬물을 조금 섞어주시고, 원래는 찬물에 불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불려서 다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겨자 발효해야죠. 겨자 발효는 가루가 하나면 따뜻한 물 반큰술 이렇게 해서 개어서요. 벽에 부딪혀 놓고 숟가락 뒤에 있는 것도 싹 쓸어서 뭉쳐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냄비 위 뚜껑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손질하면서요 계속 겨자 발효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물 끓이면서 동시에 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재료 손질하면 되겠네요. 아, 모기도 같이 불려놓으세요. 같이 불리셔도 괜찮습니다. 양장피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볶는 거, 그 다음에 안 볶는 거, 바닥에 까는 거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물하고 오이, 당근, 지단은 바닥에 까는 거고요. 이건 볶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채소부터 손질을 할게요. 저는 해물부터 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러셔도 돼요. 도마만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는 재료 있는데요. 지금 부추. 부추는 양장피 잡채에서는요, 호부추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5cm예요. 근데 그래도 앞쪽이 조금 더 하얗고, 그 다음에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 볶고, 뒤에 파란 부분은 나중에 볶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파. 양파도 채. 자,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서 나중에 부추랑 볶을 겁니다. 자, 옆에다 두고 돼지고기는 좀 나중에 썰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채로 가볼게요. 오이나 당근. 자, 오이는 5cm. 근데 만약에 중식칼을 쓰신다 그러면 중식칼로 돌려깎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오이를 바닥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고 오이를 움직여가면서 돌려 깎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칼은 쓱쓱쓱 비벼주고 퍼 뜨듯이 오이만 이렇게 움직여서 돌려 깎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 썰면 되죠. 그래서 사이즈가 좀 안 맞으면 살짝 그때 정리해 보시고요. 이미 다 맞춰놨으니까 사실 정리할 게 없습니다. 잠시 옆에다. 나는 만약에 일반 칼로 할 거다 그러면 한식에서 돌려깎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칼을 들고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에 따라 오이를 자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껍질 부분을 또 채 썰어서 정리 살짝 해서 놔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 당근 껍질 벗기고 쓰시고요. 당근은 생으로 놓는 사람도 있고요, 데쳐서 놓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편을 먼저 썰어볼게요. 5cm 맞추시고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자, 이렇게 편을 썰었어요. 나는 데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편을 썰고 데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채를 써는 게 정리가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으로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생으로 넣으셔도 돼요. 볶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생으로 넣을 때는 좀 뻣뻣할 수 있어서 한번 데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채 썰고 데치면 정리정돈이 더 힘드니까 편을 썰고 데쳐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하고 오이가 양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일단 옆에다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산물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 해산물은 오징어. 오징어는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미끄러우면 소금으로 잡으시고요. 아니면 행주로 이렇게 문질러 껍질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때는 지느러미 귀 부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고. 자, 갑오징어로 하는 거는요, 제가 오징어 냉채랑 울면에서 갑오징어로 하니까 그거를 봐주세요. 자, 안쪽에 돌기 있는데 안쪽에다가 칼집을 넣을 거고요. 장칼집을 세로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칼이 짧고 오징어가 길다 그러면 나눠서 하셔도 돼요. 자, 촘촘하게. 이거는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사선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세로로 장칼집을 넣었고요. 이대로 데칠 거예요. 데치고 나중에 여기 오징어 가로 방향이 5cm가 되게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자르고 데치면 오징어 더 말려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만 넣고 데칠 거예요. 자, 해삼은 안에 요즘에 다 내장이 제거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길이만 썰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두꺼우면 포를 한번 뜰 수 있어요. 데치고 자를 거예요. 그게 정리가 더 빠르거든요. 자, 새우는 이렇게 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꼬리가 있으면 꼬리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작은 새우면은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익은 새우가. 그 다음에 내장이 있다 그러면 내장을 빼주시면 돼요. 자, 꼬리 이렇게 다 떼주고 그 다음에 내장을 한번 봐요. 있으면 이쑤시개로 빼셔도 되고요. 이쑤시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칼로 안에 내장 확인해 보시고 빼시면 됩니다. 안쪽 힘줄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사이에 겨자 발효가 됐어요. 매운 냄새가 나면은 이제 여기에 양념을 넣습니다. 가루가 하나면 설탕이 두 번,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 오징어 냉채랑 똑같아요. 설탕, 식초, 소금, 참기름 미리 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불려 놓으세요. 그래 나중에 쓸 때 좋아요. 다 딱딱해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해볼게요. 돼지고기는 채를 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뚝뚝 썰어도 되고요. 기름이 있으면 기름기 제거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길이는 전체가 5cm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6cm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콧 떠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썰으셔도 됩니다. 익으면 많이 두꺼워지니까 최대한 얇게 한번 떠보도록 하시고 결대로 하시는 게 좀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얇게 이렇게 포를 떴고요. 중간에 뭐 갈라져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채 썰 건데요. 그래서 얇게 썰어볼게요. 기름 떼고 가늘게 익으면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썰어줍니다. 자, 그 다음 돼지고기는요 간장 밑간이에요. 청주가 지급재료에 없으므로 그냥 간장으로 밑간을 합니다. 자, 간장 돼지고기에 밑간하겠습니다. 한 작은술 미만으로 조금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볶을 재료 이렇게 따로 놔뒀고요. 그 다음 모기가 다 불려졌어요. 모기는 5분 10분이면 불려져요. 손으로 이렇게 뜯으셔도 되고 아니면 칼로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볶을 거 전체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양장피는 데칠 것도 있습니다. 당근을 데칠 거라면 당근이나 양장피를 먼저 데치고 그 다음에 해산물 데쳐주시면 되고요. 끓는 물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체에 받쳐서 넣었다 뺐다 해보셔도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장피는요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고구마 전분. 그래서 당면 삶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10분을 불렸으면 데치는 거 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색깔이 투명할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야들야들한가 보시고 안에 색깔이 불투명한 거는 좀 안 익은 거, 두꺼운 부분 이렇게 투명한 건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면도 찬물에 안 헹구면 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쳤으면 찬물에 빨리 헹궈주셔야 돼요. 찬물에 헹구시고 그 다음에 잘라서 간장 참기름 아니면 간장 설탕 참기름 양념하시면 됩니다. 이 양장피는 4cm 하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 사이에 해물 데쳐볼게요. 해물은 이렇게 동시에 세 개 다 넣으셔도 돼요. 자, 새우는 들어가자마자 색이 변했는데 색이 변했다고 다 익은 건 아니고 뜨기도 해야 되고요. 안쪽까지 충분히 익었나 확인해 보시고, 해삼은 보통 다 익힌 거예요. 익혀서 냉동으로 나오는 거라 소독 겸 해주시면 되고, 오징어 이렇게 말리죠. 통째로 해도 말려요. 자르면 더 말려요. 자, 말린 거 칼집 안쪽으로 잘 익었나 색깔 하얘졌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물도 한 1분 정도는 좀 충분히 끓여주세요. 자, 해산물 건져서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양장피 잡채는 냉채예요. 그래서 차갑게 드시는 음식이라 물에 계속 담가놓을 필요는 없고 이 열만 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데쳤던 양장피인데요, 4cm, 사방 4cm 정도로 하면 돼요. 정확한 네모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언뜻 비슷하게 너무 크지 않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 나게 한번 잘라서, 요거는 미리 밑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수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조금 덜 글러붙어요. 자, 요 양은 설탕 반, 간장 하나, 그 다음에 참기름, 양장피에 지단이 들어갑니다. 계란을 노른자 흰자를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너무 없는 메뉴다 보니까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소금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 더 선명해지라고. 그 다음에 잘 풀어서, 대충 풀지 마세요. 이렇게 노른자 흰자를 섞을 때는요, 잘 풀고 채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귀찮으면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풀고 채 내리면요, 그냥 내려와요. 여기서 열심히 섞지 않아도 알끈하고 거품 빼고 저절로 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지단하는데 사용하면 돼요. 지단은 항상 약불로 해주시고 기름 너무 많지 않게, 약간은 괜찮은데요, 너무 많지 않게. 그 다음에 계란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26cm 팬이거든요. 이 정도면 약 3분의 1 정도 계란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혀서 익히고 썰어서 바닥에 깔 거예요, 지단은. 자, 지단 옆에 꺼내두고 좀 식으라고 둘게요. 그동안에 볶는 거 제가 그냥 끝낼게요. 자, 기름 두르고요. 불 높이고. 자, 양파로 향을 빼주셔도 되고요. 고기가 좀 두껍게 썰려서 안 익을 것 같은데 그럼 고기를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장피에서는 대파가 없어요. 마늘도 없어요. 그래서 양파로 향을 좀 빼주셔도 괜찮아요. 자, 양파 이렇게 볶고, 향 나면 돼지 좀 넣어주시고, 안 익으니까요, 돼지고기 양념한 겁니다. 바늘게 칠성 거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아, 돼지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목이버섯, 아, 목이 이렇게 볶다가 약간의 간장 한 작은술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까매지지 않도록. 자, 돼지고기 다 익었나 확인하시고 하얀 거 넣으시고 파란 거 넣으시고 마지막에 소금 참기름 넣으세요. 부추 넣고 나서는 빨리빨리 마무리 하셔야 돼요. 손이 느리면 더 늦게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팬에 그대로 놔두시면요, 물 생겨요. 접시로 빨리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장피를 깔아놓고 바로 담아주시든가 팬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냥 빨리 덜어놓으세요. 한번 양장피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자, 오이, 당근, 해산물들은 다 까는 재료였어요. 깔 때는 마음대로 까시면 됩니다. 자, 깔게 이렇게 3개, 그리고 해산물 3개, 총 6개네요 만약에 노른자 흰자 따로 분리했다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오이 이거를 둘이나 셋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하나로 나누셔도 돼요. 저는 둘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눠서 끝자락 안 예쁘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반 바퀴 돌려서 하얀 부분 있으면 안쪽에 넣어보시고요, 기왕이면 녹색. 양장피는 깔끔해야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정리 잘 해보세요. 근데 요거 정리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당근도 마찬가지. 당근도 반반, 끝에 안 맞으면 살짝 정리하시고, 이미 5cm 다 맞춰놨는데 뭘 또 정리해요? 쓰레기가 지저분해지지, 폐기물만 많아지지. 자,
오이 옆에 당근 놨는데요. 놓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근 맞은편에 또 당근. 자, 그 다음에 노른자 해볼게요. 노른자 인자 합친 지단입니다. 자, 5cm 끝자락 살짝 정리해도 양 충분히 나오니까 꾹꾹 지단은 눌러서 한번 썰어볼게요.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놓으셔야 조금 더 이쁘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일자로 말고요. 놓으면서 여기 3개 해산물 놓을 공간이 되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새우가 그냥 사이즈가 작으면요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고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코를 한번 떠서 익힌 다음 포 뜨는 게 좋아요. 새우마다 달라요. 코를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떠야 된다 안 떠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삼은 두께가 두꺼우면 포를 한번 떠보시라 했어요. 저는 한번 뜰게요. 포를 떠서 안쪽 부분이 조금 덜 이쁘니까 채 썰어서 이거를 바닥에 먼저 깔고 검은색을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징어 칼집 넣어 데친 거요. 칼집 반대 방향으로 썰 거예요. 그쪽이 지금 5cm쯤 되거든요. 나중에 썰면요 이렇게 덜 말려요. 칼집을 깊게 넣은 경우에는 5cm가 아니라 2cm도 있고 3cm도 있고 하겠죠. 자, 오징어 확실하게 끊어졌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끊어진 거를 버릴 수도 있지만 속에 좀 넣어서 좀 풍성해 보이도록 담아주세요. 자, 요거 담는데 양장피는 시간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가 양장피예요. 이름은 원래 자 분피 양장피 요거 이렇게 뭉쳐진 거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보이게 올려주세요. 여기 붙여놓으면 나중에 안 보여요. 주인공이 보이게 사방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끝자락만 좀 이쁘게 잘 맞추면 돼요. 가운데는 조금 안 이뻐도 돼요. 그 다음에 볶아놓은 거, 부추. 네, 그거를 가운데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얘를 후라이팬에 계속 놔뒀더라면 물이 생겨서 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볶아놨다면 이렇게 꺼내주시고 아니면 지금 볶아서 지금 딱 담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완성도 있게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양장피 접채는 얘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 남았습니다. 겨자 소스. 겨자 소스는요 만약에 덩어리가 많으면 채 한번 내려서 쓰세요. 아무래도 그게 낫죠. 그래서 이를 불려놓은 겨자 소스는 미리 불려놓으면요 그래도 잘 풀려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이는 대로 해주세요. 종지에 따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끼얹어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잘 섞어서 위에 이렇게 끼얹어 볼게요. 자, 양장피 잡채는 채 썰어서 바로바로 준비를 하거나 손을 두 번 세 번 안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도 할 수 있어요. 데칠 거 당근 데칠 거면 당근, 양장피, 해산물 데칠 순서 외우시고요. 가장 먼저 겨자 발효나 물에 불리는 거 하시고 볶는 거는 지단하고 부추를 볶아줘야죠. 이런 순서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양장피 잡채 완성되었습니다.